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서원입니다. 저는 요즘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칙해지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미 죽은 깨가 도드라짐과 동시에 거울을 보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피부과 전문 뷰티 유튜버들이 극찬하는 황산화 케어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 세럼을 만나봤습니다. 닥터 디퍼런스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은 미백과 주름 개선의 기능이 좋은 화장품인데요. 이미 피부에 진심인 분이라면 아마 다 아시는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차인박 화장품이 만든 차기 브랜드로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닥터 디퍼런스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은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투명하고 촉촉한 세럼으로 개봉 후 두 달 안에 사용해야 좋습니다. 장기간의 보관을 하면 비타민C 성분이 갈색으로 갈변이 되는 것을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토너로 얼굴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앰플 단계에서 이 세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3-5 방울 정도 덜어서 얼굴을 라이트하게 발라주고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면서 흡수시켜주면 되는데요. 이 비타민C 세럼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도가 높은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다소 끈적임이 있거나 따가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닥터 디퍼런스 CQ 황산화 세럼도 약간의 끈적임과 미세한 오일감이 느껴졌어요. 따가운 느낌은 크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은 일시적인 증상이고 잘 흡수시켜준 다음에 스킨케어 단계에서 크림을 발라주시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여러 논문에서 밝힌 결과 황산화 제품으로 효과를 보려면 비타민C가 15% 함유되어 있고 갈색병이어야 효과가 높다고 밝혔는데요. 닥터 디퍼런트 비타민 세럼이 모두 이 조건에서도 정말 딱이더라고요. 꾸준하게 사용을 해서 주름 개선 및 생기 있는 피부톤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꾸준하게 집에서 홈케어로 저도 한번 해줘야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럼을 원하는지 이 세럼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피부에 바른과 동시에 정말 피부가 촉촉한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씻고 난 후에도 피부가 숨쉬고 있는 것 같고 피부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 같아서 피부가 촉촉한 상태일 때 열심히 바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황산화 케어에 관심이 많고 쉽게 홈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닥터 디퍼런스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을 한번 발라보시고 투명한 피부, 윤기 있는 피부, 탄력 있는 피부, 그 다음에 기미 잡티가 좀 더 없어져서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기티 나는, 그 다음에 운이 들어오는 얼굴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